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코비드19에 대해서 언젠가 써놨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또 많은 걸 느끼게 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그러니까 2000년도 3월쯤에 아마 시작되었을 때 아마 이 글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글을 읽어드리고요.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온 세상이 아프대요. 푸시케. 세상이 아프대요. 어쩌면 좋아요. 누군가는 말해요. 하지 못할 말, 해서는 안될 말, 저주의 말, 미움의 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마스크를 하고 말을 줄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말해요. 대가족의 시대에 사랑을 버리고 핵가족으로 모인 작은 가족들조차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 간의 거리를 위해 한동안 다 같이 모여 서로의 눈을 보라고 세상이 아프대요. 누군가는 말해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친한 척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속마음과 다른 너무 가까운 척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거리를 위해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세상이 아프대요. 누군가는 말해요. 지천에 널려 있는 먹을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에 물건이 많지 않던 시절에 귀하게 여기던 그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별 어려움 없이 구한 그 수많은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을 위해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좀더 절약하고 좀더 고마워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세상이 아프대요.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산 채로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인정 없고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깨닫고 배우라며 먹을 것을 조심하라며 세상이 아프대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 없는 마음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세상이 아프대요. 또 누군가는 말해요. 전 세계가 하나인 시대. 몇 시간 거리로 국경을 넘나들지만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나라들이 있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나라 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잠시 국경을 닫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세상이 아프대.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돌아보며 작은 먹거리, 입을거리, 즉 쓸거리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래요. 세상이 아프대요.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 세상에 열이 내리고 서로 간의 돈독함이 더 강해 이 무서운 코비드19 바이러스도 조용히 물러가길 바래요. 세상이 아프대요.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침묵으로 반성해요. 우리 일회용 얇은 장갑 속 우리의 손이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깨끗한 세상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손을 어깨에 얹기로 해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한 그 손으로 맞잡기로 해요. 세상이 아프대요. 오늘도 아픈 세상을 향해 말 없는 침묵으로, 한 없는 고마움으로 정말로 깨끗한 손을 모아 하루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 온 세상이 아프대요.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3월쯤에 이제 온 세상에 코로나 소식으로 떠들썩할 때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 코로나 이 시기, 자가격리 이런 걸 어떻게 겪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좀 감기도 걸렸고 한데 그래도 일단 또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야 돼서 일단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비즈니스가 이제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또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또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지금 우리가 이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글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지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지구에 있어야 하는 그 많은 자연들을 파괴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혁신된 삶을 위해서 뭐 개발도 하고, 건물도 많이 짓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이런 과학의 발전들이 어쩌면 지구한테는 좀 힘들고 잔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연 그대로 있어서 좋았을 것과 또 자연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생긴 여러 가지 단점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불편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기후 그 세계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을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얼마나 더 절약하고 또 고맙게 써야 하는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걸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이렇게 COVID-19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물며 뭐 이런 생필품들도 어떤 상황에선 우리가 갖지 못할 한때는 막 그 모든 게 품절돼서 사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들 우리가 손 씻는 소독제도 알코올도 휴지도 뭐 이런 것들이 천지에 이렇게 널려 있다가 갑자기 이런 비상사태가 되니까 막 서로 사재기를 하고 하면서 귀하게 됐잖아요. 많이 사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소독제며 이런 그 세니타이저 같은 것도 사지 못해서 마스크도 못 사서 힘들 때가 있었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무 때 가서 살 수 있고 아무 때 가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도 겪었고 그리고 잘 학교에 있던 아이들도 갑자기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건이가 우리 영준이야 이제 버지니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나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건이 같은 경우도 봄방학을 맞아서 왔다가 급히 가서 그 기숙사에서 물건을 빼와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집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기도 해요. 많이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딸 또 같이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거 해먹고 그 다음에 옛날 앨범을 뒤져보면서 뒤적이면서 추억도 나누고 또 현관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짧은 선텐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졌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에 비해 단점이 있었던
뭐 여행도 못하고, 어디 가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런 것들은 또 불편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제가 아마 이런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보호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자연을 점점 더 파괴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맑은 공기와 또이 신선한 그 자연 이런 풀과 꽃과 그런 나무, 새뭐 이런 것들을 못볼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코비드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상황도 있었고 일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었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해졌었던 적이 있었으니 이제 저 아닌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불편한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구가 빨리 낫기를 우리 전부 바라보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쓸 당시 우리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또 이렇게 수건을 열이 많으니까 이렇게 얹어서 찍어줬던 게 있었거든요. 하루속히 우리 지구가 나아서 이 모든 지구의 그 병이, 그러니까 코비드-19이 온 지구가 지금 몸살, 코비드로 몸살을 앓으니까 빨리 이게 다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오늘도 또 두서없이 이렇게 주절주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인사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가 들어서 좀 이상한 목소리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재밌게 들으셨거나 좋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일단 조금 줄이고요. 다음에 뵙기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Hola, ¿cómo estás?